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아, 김태형 여기서 한 번은 이겨줘야 지금 죽여줬던 차기들 다 옆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치고 있어요. 예, 예. 아, 너무 좀 그 심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예, 좀 그, 스타 챌린지에서 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헤어 간다 하더라도 좀 잘하고 멋지게 하고 아쉽게 가는 이런 느낌하고 그냥 줄줄이 져가지고 막 염세하면서 가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한번 스타 챌린지가 뭐 한 달 있다가 지금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 분위기 오늘 만약에 처참을 준다면 그 분위기 그대로 그 분위기 안고 다음 경기 스타 챌린지 준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안 됩니다. 오늘 여기가 가트리라에다 끊어 죽어 대리 같은 끊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김태경은요. Let's go!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신혜승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테란이에요. 네,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트리나고요. 이에 맞서는 김태경은 갈색 프로토스입니다. 뭐 스코어도 1-0으로 좀 벌어진 상황이랍니다만 카트리나 맵에서는 더더군다나 패배했을 경우 프로토스가 그래도 많이 앞서는 맵인데 이 맵에서 마저 어떤 전략적인 신인 선수 플레이에 지게 된다면 아 이거는 정말 3-0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경기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리는 거의 없죠. 근데 일단은 이 맵에서 신인승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이겼을 때 위치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때 네. 신인승이 9시였고 김태경이 12시였죠. 자, 김태경 어떤 뭐 그냥 뭐 점진적인 그 정도의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 혁명적인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흐름을 바꿔놔야 됩니다. 저 그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을 이제 팬들도 기대를 하시는 거죠. 네. 에버스타리그 때문에 맥콕에서 오셨습니까? 아, 누구들 네. 아무튼 네, 즐겁게 보십시오.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지 네. 못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건 그 이 맵은 9-4로 현재 그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앞서 있거든요. 9-4. 네, 아주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만회를 한 정도지만 여전히 토스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고 신인승 선수가 이 맵에서 김태경 선수 한번 이겼고 오충훈 선수에게 역전승 한번 했죠. 근데 김태경 선수는 마재윤 선수에게 정말 네,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대의 네.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신인승 선수에게는 한번 친 테란전 1패는 좀 갖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신인승 선수는 5경기까지는 안 가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맵에서 카트리나에서는 내가 한번 질 수 있고 4경기에 끝내겠다 이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신인승 선수는 이 맵이 토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김태경 선수는 이 맵이 토스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단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는 질럿 생산해서 찌르고 멀티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질럿으로 찔러넣고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어떤 빠르게 넥서스를 소환하는 형태를 가져갈 텐데 근데 점차는 늦지만 질럿은 바로 찔러볼 수 있겠네요. 네, 가까운 세일씨와 아래쪽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김태경 거기에다가 지금 신인 선수의 정찰이 아주 반대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질럿 찌르기가 상당히 통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김태경 선수가 카트리나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테란전 하면은 이상한 그 뭐 센터베럭 이런 거에만 안 당하면은 토스가 유리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질러 찌르기를 별로 준비할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김태경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맵이 토스에게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러 오기 전에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휘둘리게 되면은 어쨌든 프로토스가 노리는 판세 자체는 테란보다 멀티가 빨랐을 때 그린의 이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견제 지금 꽤 많은 데미를 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1부터 연속 네. 말에도 3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추가 질러 와서 팩토리 네. 타이밍마저 늦추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효과를 네. 보는데요. 김태경 선수 SB를 동원했는데도 마린독이 이렇게 세 번째 마린까지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네, 어쨌거나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네, 어찌 네, 어찌 됐거나 팩토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벌처가 조만간 나온다는 거죠. 네, 정찰이 늦었던 게 질럿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게 이게 데미지가 큰데요. 네. 아, 저 머리들은 많이 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안 빠지면서 그렇죠.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컨트롤해줘야죠. 네. 예. 이런 상태라면 신인 선수가 이거 막은 이후에 멀티하면 신인 선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머린 생산을 꾸준히 하면서 예, 머린 벌처럼 뭔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한다던가 초반에 뭔가 데미지를 줘야지 여기서 따라가면 늦어요.
아무튼 초반 질럿한 선호기로 이만큼 상대편을 흔들어줬고요. 신혜성. 예, 어찌됐거나 벌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질럿으로 이제 재미를 보는 시간은 지났다고 봐야죠. 네. 야, 참 김태우 선수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신희승 정도라면 지금은 SCV 동반에서 예, 어떤 그 머린과 함께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캐논을 미리 지어놨어요. 아니, 그 김태경 선수의 첫 번째 질럿이 안 죽었어도 봐. 아, 예, 아래쪽 내려왔어요. 예. 오. 이거는. 예, 벌처가 그 예, 질럿 얕보다가. 그렇죠. 네. 어, 자신의 체력 정도도 모르고 덤비다가 바로 죽었어요. 어, 스타포트가 들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지금 신희 선수가 따라가는 플레이로는 답이 없다라고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타포트 수를 쳐주겠어요. 아, 살았어요. 최대한 올라가게 하자면 진짜 훈장감이에요.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야, 이 질러 올라. 진짜 아, 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네. 네, 이건 뭐 못 봤을 것 같네요. 예. 야, 어, 근데 탱크가 갑자기 나와서 네, 야, 막차 딱 그 순간에 그냥 예. 자부터 신혜승도 그냥 그 멀티 따라가지 않고 스타포트 올리면서 나름대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김태경 선수는 다크. 야, 그래도 김태경 선수가 뭘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팩토리는 보통 지으면 테란들이 붙여서 짓고 이렇게 나란히 짓고 뭐 이러는 편이기 때문에 질럿이 딱 올라가 본 바에 따르면 분명히 원패이거든요. 이러면은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건가? 아니면 탱크를 올렸을까? 이건 아직 그 김태경 선수가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지금도 탱크를 보여주면서 탱크는 페이크고요. 오히려 지금 벌처 드랍을 또 이러면서 노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 벌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신인 선수도 캐논까지는 미처 예,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렇게까지.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 모습을 앞에 한테 보초가 그렇죠. 없어요. 네, 네. 캐논이 없었다면은 아, 소수 머린과 벌처 그리고 탱크로 예, 아케이드를 해주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좀 숙일 수가 있는 건데 캐논이 딱 있는데 탱크 그냥 쭉 뺀다는 건. CG모드 개발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신인 선수의 승부수인데 예, 이것만 적당히 흔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초반에 피해받은 거 어느 정도 복구는 됩니다. 네. 그래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김태경 선수는 역시 다크템플러라는 또 하나의 필살기가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예, 아, 멀티에다가 테크트리에다가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쫓느냐고 병력이 지금 너무 없어요. 네. 프로브 잡아야 돼요. 프로브. 자, 여기서 바로 아주 가대를 쓰는 프로브가 꺼져 탱크가 잠깐만 더 오죠 예, 또 당하고요. 야, 이 정도면 재미 보는데 예. 거기다가 많이 보는 거죠. 예. 아니 초반에 재미 본 거 지금 만에 예. 하고도 남습니다. 템플러 어카이브를 여기 지은 게 또 악수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안 보여주는 게 나을 뻔했거든요. 예. 자, 먼저 피해는 더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탱크를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아, 계속 당하네요 이거. 예, 앞으로도 계속 당합니다. 예. 이러면서 예. 멀티 따라가면 돼요. 예, 캐논이 쏘거나 말거나 예, 어, 점사 1.4 해주면 몇 기 또 잡을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다크를 지금 신인 선수가 대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김태현 선수는 이런 와중에라도 수비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크 가서 흔들어야 돼요. 예. 아, 수비를 하고 봐야 되니까 마이너 한번 맞고. 아, 예, 근데 신인 선수가 이러면서 멀티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뭔가 준비는 하고, 아, 그렇죠. 예. 근데 김태우도 가만히 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좀 다 까먹었는데요. 그렇죠. 예, 뭐 움직여야죠. 예, 1경기에서의 어떤 이 리버의 전철을 밟아서 안 되죠, 전. 닥템플러가. 아, 물론이죠. 괜히 그냥 수비만, 예, 줄기차게 하고 있다가는 그냥 당하기만 한 겁니다, 당하기만. 예. 어, 이거를 오히려 업데바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 마인으로 막을 생각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카데미를 지어서 컨텐츠를 미리 좀 건설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자, 아무튼 신의승도 여기도 데미지가 또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해요. 본진 지금 네. 확장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크가 계속적으로 좀 시간을 벌어서 네, 본진 SCV를 잡는 게 여의치 않다면 멀티라도 늦추면 됩니다. 네. 아, 저 위쪽에 있는 그 다크템플러는 지금 네, 마인이 혹시 있을까봐 그 의식해가지고 그냥 템플러 업가이브 그냥 파괴되는 거 보고 네. 있나요 그냥? 어, 그럼 템플러 계열이 당분간 생산이 네, 이제 아, 가네요. 움직입니다. 이거, 아, 금방 떨면 돼요. 네. 한 번만 더. 괜히 겁먹었던 거죠 지금. 네. 아, 정리했어요. 어, 일 잘해놓고 욕먹습니다. 저 네, 탱크가 아주 낚았죠. 네. 어, 아카데미 안 짓나요 지금? 네. 아, 저 템플러 워크아웃부터 먼저 때리는 게 안 났나요 지금? 신인 선수도 자원 상황이 아주 야, 거기에 뭐 네. 조합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주네요 신인 네. 선수. 네.
박지희 선수도 예, 엄청난 분량으로 승부를 보는 분량형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신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긴 하네요, 진짜. 네. 예. 자, 물론 본진적 타격이 아직까지 뭐 신승 자원을 못 키고 있는데 한정기도 돌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정말 이명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 소수 유닛 컨트롤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 예. 완전 자원을 씨를 말리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신에서. 네. 저건 문제인데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김태경 선수는 그래도 어쨌건 본진 넥서스에서는 자원을 잘 캐고 있거든요. 아카데미는 짓지도 못했고 자원은 멈춰져 있고요. 네, 유니카운트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12등 자원이 4주점에도 네. 정말 안 깨어나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활약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만약 이렇게 활약해주면서 골티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신희 선수가 이 경기 잡는 거지. 이거는 흔들어주긴 흔들어주는데 자신이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엄청나게 정신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지금. 예. 결국 이거는 막힌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신에서 예. 지원 병력이 안 나와요. 자원 줄이 마르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건 이제 본진에서 그 자원 채취를 회방 놓고 있었던 다크 템플러는 그 제압을 좀 하기는 했는데 여기도 돌려야 됩니다. 커맨센터. 예. 지금 아카데미 짓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아 지금 뭐 이제 짓습니다. 네, 준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김태형 선수가 좋아요. 이거는 확실히 김태형 선수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김태경 선수가 뭐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앞서 있긴 합니다만 김태경 선수도 참으로 많이 휘둘렸구나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는 게 뭐 게이트에 왕창 늘려놓고 뭐 유닛들을 촉착 생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신없이 컨트롤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원이 쌓여가지고 멀티를 늘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어떤 그 유닛간의 어떤 그 소모를 통해서 손해를 좀 봤을 뿐이지 김태우 선수가 그렇다고 프로 피해를 대박 받았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드랍치 플레이로 신인 선수가 잡는 구도는 이곳 멀티가 돌아갔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네. 다크에 의해서 앞선 드랍시 플레이의 어떤 그 힘이 퇴색될 만큼 네. 네 이거 다크에 너무 휘둘렸습니다. 이거 김태경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자원 상황에는 유니카운트가 좀 너무 차이 납니다. 이 많은 자원이 네. 그 유니카운트가 뭐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게이트웨이 쫙쫙 예, 이어지고 게이트웨이를 완성되는 순간부터는 차이가 막 두 배에서 세 배로 네.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수 유닛으로 그렇게 흔들어졌던 플레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네. 다크 하나 때문에. 아, 결국 그 신의 정도 본진 공격에 피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신의 선수가 짜온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네. 아 공격은 성공했는데 수비가 실패하면서 신의 선수는 그 말씀 시나리오가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건 딴 네. 버전이에요. 야 결국 김태현 선수가 다크로 아주 더 기분 좋은 상황 만들었고 멀티 하나 또 늘어나고 이제 김태현 선수의 쇼가 시작되는 거죠. 네. 앞선 경기의 서류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싸게 돌렸죠. 거기다가 예, 좀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면서 템플러 컨트롤을 최종적으로 결국 파괴도 못했고요. 자 벌쩍 갑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캐논 하나 정도는 기지마다 다 깔은 아이고 드라군이 몇 개입니까? 네 어쨌건 신 선수 하도 좀 예, 특이하게 하는 편이니까 대응하기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대응하기가 껄끄럽긴 껄끄러워요 정말.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캐리어 선택을 해도 좋은데 앞서를 가주는 건 뭐 뭐래도 좋은 거고 네. 예. 그 스타일이라는 게 참 그 재미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테라는 보통 꿍 하고 이제 눌러 앉아갖고 멀티 먹고 수비 막 하면서 왕창 모아서 한번 승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주 소수의 유닛과 쿠키 유닛의 극한의 컨트롤만 가지고 승부를 하려 했던 선수가 예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조정현이거든요. 아, 네. 네, 바로 신인 선수의 직계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뚫리겠는데요. 네. 아, 경력 약간 빠진 듯부터 바로 밀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경기 길게 끌지 않아요. 네. 김태현 선수. 아 지르스 때부터 진짜 이러면 방어라인 아주 아 거기다가 치지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어쨌거나 테란이라는 종족은 놔둬 가지고 탱크 쌓이고 벌쳐 쌓이고 이러면 끝장내기 두 배 세 배 피곤해지는 종족이거든요. 네. 네. 김태경이 아쉬운 우리 앞에서 될 것 같은데 아주 남중대 되고 있었는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신승대로. 아 이렇게 되면 김태경 선수도 앞선 경기 아쉬움이 있고 이제 힘낼 수 있는 발판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다면 진짜 완전 백제에서 백제에서 다시 시작이야. 처음이에요 이제는. 네 그렇죠. 네. 3-4전 5전 3선 승제 경기 1-1 동률 앞으로 4판 양승하는 네,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된 거고요. 게다가 양 선수의
지금 대결도 2대2로 동률이었어. 그럼요. 낚시는 3번씩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열한 승부를 거쳐서 최종적인 승률을 해야지 과감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3번 시드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김태경은 시리즈겠지? 아직까진 모르겠네. 첫 번째 경기 시리즈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김태경이 잡아내면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3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스타트해요.